컨셉 1이에요. 자, 첫판 이후에 좀두 선수의 핑 문제 때문에 가능합니까? 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행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슬프네요. 지금 포기 선수가 핑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그 아까 게임 들어가기 전 방에서 핑을 보니까 박준 선수가 얼마였지? 아마 어쨌든 100 아래였어요. 50에서 77, 80 사이였을 거예요. 50에서 80 사이였을 거고. 포기 선수가 빨간색 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 이상이었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실제로 게임이 200 이상이면은 사실 야치오의 게임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체감 핑은 아마 그래도 한100 중반 때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핑적으로 불리한 거는 무조건 맞다. 저 정도면 애매하게 차이 나지도 않을 거예요. 꽤나 차이 날 겁니다. 자, 이스네어 안 걸렸기 때문에 편히 끌 수가 없죠. 그리고 키퍼 나오기 전에 끌고 나가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 피언이 좀 빨리 도착해가지고 아이템을 묶어버리는데, 약간 이미 끌려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살짝은 딜레이가 됐어요. 이게 바로 때릴 수 있는 위치여야지 딜레이가 덜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딜레이가 되죠. 아이템 좋습니다. 키퍼는 오늘 포기 선수 아이템 운이 좀 많이 안 따라주는 것 같네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자, 있습니다. 엇갈렸죠? 그리고 또 인탱글을 찍어놨기 때문에 사냥 속도 엄청 느릴 수밖에 없고요. 너 거기 너 먹어라. 거기 먹고 이랩 찍어. 나는 여기 먹고 이랩 찍을게. 물론 박준 선수는 알 수가 없겠지만 여기를 먹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살짝 아쉬운 아이템 나왔네요. 아, 좌절. 아, 좌절이에요. 진짜 커요, 이거. 지는 황톤 다행이네요. 자! 포기의 회심의 푸텍러시. 하지만, 박준 선수가 정찰 제일 잘해요. 박준 선수가 푸텍러시 체크 제일 잘해요. 그래서 못 썼던 거거든요. 바로 들켰죠. 자, 테레포터 날아왔지만 어쨌든 사냥은 다행히 끝났네요. 자, 스스 있거든요? 양 비벼지고? 인텍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자, 이러면은 사실 약간 스스가 낭비가 플레이어의 됐죠.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그런트까지 뽑고서 이건 111 빌드 하겠다는 거고, 자, 마을이 불마가 공격받고 위쪽에 있다는 걸 있습니다. 보고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자, 들이 지었고요. 저 서클이 하나 더 샀어요. 3그런트 대신에 서클에서 하나 더산 거거든요. 이건 또111 하겠다는 거죠. 앞에 판들이랑 양상을 봤을 때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비스를 짓겠다는 거죠, 이거는. 마침을 짓고. 자, 2렙 극후만 됐는데 불마가 등장. 아이템 좋아가지고 스틸도 하기 충분하죠? 크리 찍었습니다. 아, 데미 세가지고 그냥 다 그냥 잘라먹네요.
어우. 아우 이거 뭐야 이거 크리 왜 이렇게 다 왜 이렇게 다 터져? 플레이어의 병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자 최소한 견제. 아 텔포 근데 나엘이 텔포가 없어요 지금. 어? 어 킬 안 됐죠? 자 지금 더 살아가죠. 키퍼가 멀었기 때문에 다행히 슈노도 생존했고. 자 불마가 어디서 3렙. 키퍼보다 불마가 레벨업이 더 빨리 했어요. 자 그리고 프론트 하나 비나이. 어 자 얘까지 잘리는 건 좀 기분 나쁜데요. 그래도 비나이는 안 됐고요. 3렙. 아 키퍼가 3렙이 아니라 2렙이었는데 이렇게 그런트가 두 마리나 잘린 거는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어 경험치가 아 두 개를 먹긴 먹었는데 하나는 나눠 먹었죠. 자 저 숨어있는 거 알죠? 어 아니에요. 아 그냥 사냥하려고 했던 거구나.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 사냥한다는 소리는 트리 자체가 견제당할 일은 없겠네요. 그럼 편하게 알케미스 혼자 따로 사냥이 될 것 같고요. 자, 가짜거든요? 근데 아직 몰라요. 아 그쵸 아직 모르죠. 가짜인 거 알아야죠. 네. 자, 아이템은 아 마나 포션 좋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아이고 토프탱이 나왔네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토프탱이 나왔어. 자 계속 캔슬해야죠. 금광을 절대 쉽게 주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기 주고서 알키미스트 편하게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하지만 섀도우헌터도 그 사이에 좀 편하게 사냥할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그런 두 마리 다 잘라놔가지고 이게 사냥이 되는 거 사냥이 제대로 힘든 거거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케미스 3렙 아슬하게 안됐고 에펜까지 나왔네요. 아 마나포션에다가 에펜. 이 시너지가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죠.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포기선수 이거 아이템 보면은 진짜 분노가 차오르겠는데요. 세상에 나를 억가한다 이런 느낌. 그러면 텔포로 빠지면 되죠. 그렇죠? 좋았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3렙 찍었고 자 이대로 엎어지면 방위럽도 이미 돼있거든요. 자 엇갈립니다. 근데 자 넌트 숫자가 둘레 여섯 6헌트에다가 공이업 아 방위럽 눌렀네요. 자 멀티죠? 어디가나요? 와, 삥 돌아서 멀티 쪽?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네, 레이더가 있어요. 아, 헌트 한 두 마리 정도 잡히겠는데요, 그래도? 세 마리까지 잡히나요? 하나. 바로 타야 돼요, 포탈 바로 타야 돼요. 어, 잠깐만! 깜짝. 못 깰 뻔했어요. 못 깰 뻔했어. 한 마리만 잡히고 잘 뺐네요. 헌트만 계속 뽑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포탈.
어쨌든 간에 본인의 멀티를 좀 돌려야 되니까. 세퍼까지. 자, 이쁜 버로가 없는데요? 자, 이거는 홀 까버리겠다. 이거 좋은 판단인데요. 포탈 없거든요. 포기. 자, 피언 쪽으로? 그쵸. 와, 이 버로까지 깼어요. 깨졌죠, 이거는. 대박 판단. 이거 무조건 깨졌죠. 와, 이거 세퍼 두 마리 나온 타이밍 거의 딱 맞췄던 거거든요? 대박 판단. 근데 버로다 깼어가지고 인구수 완전 시계 막혔죠? 20일이 날라갔거든요, 밥집이. 이게 30일 날라갑니다. 포탈. 헌터 한 마리 주고 이 정도면 완전 싸게 먹혔죠. 디보셔너까지 아이템 진짜 지금 교전하기에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아이템들로 다 지금 다 가득 차 있는데 교전 안 해요. 교전 안 합니다. 포기 교전 안 해요. 네. 포기 교전을 포기합니다. 나는 무조건 견제. 이 그레이트 홀 깨지면 없죠. 홀이 없죠. 돌리죠. 예. 너무 좋아요. 포기.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교전해줄 이유가 없죠. 제발 교전해줘 하고 있는 건데. 엘리전이에요. 무조건 엘리전이에요, 이거. 자, 박수 선수도 힐리 적고도 못했죠. 안 되죠. 지금 그레이트 홀이 계속 아까부터 깨져 있어가지고. 캔슬. 이러면은. 자, 위습을 뿌릴 수 있는 나이트 엘프가. 그리고 건물이 더 많이 남아있는 나이트 엘프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위습 최대한 뿌려야죠. 자, 이거. 여기다가 워치타워 지을 수 있거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워치타워 지으면 답 없어요. 이거, 링거 가식 워치타워 엘리전. 대박인데요, 이거? 자, 이 나이트 엘프는 여기다가 건물을 못 지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다 커가지고, 크기가. 자, 그나마 필리적글이 안돼 있는 게 포기선수한테 천만다행인 건데. 어디가 짓나요, 박선수? 여기도 뭐 있나요? 여기다 뭐 지을 수 있나? 마을이 여기다가. 있습니다. 여기다 짓고 그냥 여기다 짓지. 이거 여기다 짓으면 그냥 답 없을 텐데. 여기 패치됐나, 혹시? 자, 여기 트리 짓고 있고. 어쨌든 자원 캐고 있습니다. 포기선수. 자원 캐는 거 포기하고 돌리, 위습, 딴 데로 옮기네요. 지금 어쨌든 그레이트 홀이 깨진 지좀 돼가지고 곧 리빌이 떠요. 가보네요. 여기 링거가 이거 여기 좀 유명하거든요. 여기 워치타워 짓는 거 너무 유명해가지고 여기부터 마을이 가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없네. 이러면 약간 플레이어의 희소식이죠.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트 여기다 던졌고. 저 워치타워를 언제 발견하냐인데, 우선 박준호도 다행히도 자원은 많습니다. 바로 옮겨야죠. 딴 데로 피언 옮겨. 여기다 그리톨? 맞을까요? 이거 들키는 순간 그냥 바로 엘리에요. 지키러 가네요. 봤어요. 보여죠? 자, 포기하는데 교전할 수 있을까? 좀 부담되는데? 교전은 나일이 질것 같아. 교전하는 거 맞나요? 그냥 무시하고 쭉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쭉 들어가죠. 자, 깨지 마! 퍼지! 포기 망한 거 아닌가요, 이거? 자, 들어가야 돼! 붙어야 돼! 피파야 핀다! 피언 살리고!
아, 표 못 묶었어. 표 살리고. 아, 내 건물 지으면. 멋있다, 건물. 보기 하겠어. 아, 망했어. 아, 망했어요. 포기 망했어요. 아, 포기 좌절. 아, 이거만 지키면 되죠. 아, 이게, 자, 게임. 와, 게임 보다 보니까 이런 게임까지 보네요, 제가. 이거 어떻게든 세퍼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포기. 뭐 자원 캐고 있으니까 그래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움직여서 어떻게 뭐라도 캐야 돼요 지금. 플레이어의 병력이 자 세포 다 예상하고 있죠. 이번에 잡아주면 되고 아 포기. 아 울고 싶겠는데. 아 이거 세포 한 방에도 안 터져요. 아 자원 왜 이렇게 많은 거 같죠? 그 클리어 적고도 안 됐었는데. 세포 한 마리밖에 안 파네 여기. 아까 전 두 마리 썼잖아요. 슈레더. 아. 아, 퍼지. 대기 중. 아, 건물 두 개 좌절이죠. 들어온 게 보여요, 지금. 어, 세포, 안녕, 왔어? 안녕, 왔어? 지지. 아, 박준호 선수 2대0 승리하면서 8강 진출 성공합니다.